피타고라스 학파의 몰락에 크게 영향을 끼쳤던 모리스. 문명과 수학 6편의 시작이기도 했죠. 히파소스의 모리스 존재의 발견을 어떻게든 숨기려 했던 피타고라스 학파의 처절함을 표현하려 했습니다. 유클리드 원론을 포함한 고대 그리스 수학책에서는 모리스를 말할 수 없는 길이라고 불렀죠. 이것이 라틴어로 번역되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모리스를 최초로 발견한 것은 피타고라스와 그 제자들로 알려져 있는, 증명하는 방법은 귀르법이 널리 알려져 있죠. 탈레스의 귀르법 기억하고 계시나요? 간단히 말하면 내가 증명하고 싶은 것은 부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2의 제곱근이 정수의 비로 나타날 수 있는 수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양변 제곱을 하고 A도 짝수고 B도 짝수인 걸 알아냅니다. A와 B가 서로 소였으니까 모순이겠죠. 그러면 내가 아니라고 가정했던 게 모순이니까 자연스럽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유클리드 원론에서도 귀르법을 통하여 증명했답니다. 2의 제곱근, 3의 제곱근과 같은 대수적인 수만 무리수가 아니라 지금 열심히 시리즈를 만든 파이 그리고 그 만들어진 무리수 2와 같은 조월수도 무리수랍니다. 피라미드에 나왔던 황금 비율, 그리고 펜타그램 대학도 할 때도 황금 비가 나왔었죠. 황금 비율도 대표적인 무리수예요. 두 정수의 비로 나타날 수 없는 실수인 무리수는 이 편에서도 나왔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바빌로니아의 내 글레이 테이블 YBC7289에서 2의 제곱근은 무리요, 소수점 6째짜리까지 갖게 구했었죠. 200만분의 1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근사값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3600여 년 전의 사람들이 구할 수 있었을까요? 바빌로니아법 또는 헤롯법은 임의 수의 제곱근에 빠르게 수렴하는 수열을 만들어 근사값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뉴턴랩스법을 이용하여 2차 방정식의 근사해를 구하는 것과 비슷한 방법이죠. 2의 제곱근은 1과 2 사이의 수이므로 X0를 1로 잡고 시작해요. 이미 가까운 정수를 잡고 시작한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2의 제곱근의 근사값을 구하는 것이니까 1을 X0로 나누고 X0와의 평균값을 구합니다. 2분의 3. 이것이 바로 제1 근사값이죠. 편의상 X1이라고 하죠. 처음에 잡은 값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한 번 더 2를 X1으로 나누고 X1과의 평균을 구합니다. 12분의 17. 이것이 바로 제2 근사값이죠. 참 쉽죠? 나누고 평균을 구한다. 나누고 평균을 구한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임의 수의 제곱근의 근사값을 빠르게 구할 수 있습니다. 파빌로니아인의 클레이 테이블 YBC7289에서의 2의 제곱근은 여기서 나온 제4 근사값이라고 할 수 있죠. 유도 과정은 극한 개념에 있어서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주 간략히 설명하면 S의 제곱근은 X 플러스 엡실론이라고 놓고 양변 제곱 후 엡실론에 대해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정확한 값은 알 수 없고 가까운 추정치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모 2X 플러스 엡실론을 2X로 보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S의 근사값의 알고리즘이 나오는 거죠. 수열로 표시하면 이렇습니다. 2의 제곱근이었으니 S의 1을 X0에 1을 넣어주면 이렇게 됩니다. 고대 인도의 바흐샬리 필리사본에 나오는 바흐샬리법에서 표현된 방법의 AN과 BN을 보면 이렇습니다. 방금 전 위에서 보았던 바빌로니아법에 엡실론과 같은 꼴이 나오죠. 2200년 전에 고대 인도의 수학책 술바스트라스에서도 2의 제곱근의 근사값을 소수점 5째짜리까지 정확히 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리수의 근사값을 연분수로도 구할 수 있어요. 2의 제곱근을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누고 소수 부분을 분수로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 연분수가 나오죠. 유리수의 연산이기 때문에 근사값을 구하기가 쉬워집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계산을 하면 할수록 점점점 가까워지죠. 3600여 년 전에 바빌로니아법부터 인도의 제단의 수학,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의 헤론법, 그리고 뉴턴랩슨법, 그리고 연분순까지의 수학의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제곱근의 계산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